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끼와 호랑이라는 동화를 들려드릴게요. 만약 여러분이 깊은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요? 저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갈 것 같은데요. 여기 호랑이를 만난 토끼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위기를 모면하는데요.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동화 속으로 출발! 토끼와 호랑이. 깊고 깊은 산 속에서 토끼와 호랑이가 딱 마주쳤어요. 여름 토끼야, 배가 고프던 차에 잘 만났다. 너를 잡아먹겠다. 흥! 토끼는 너무 놀라 벌벌 떨었어요. 하지만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. 아이고, 호랑이님, 살려주세요. 마침 따끈따끈한 인절미가 있으니 그걸 먼저 잡수시고 날 잡수세요. 따끈한 인절미? 그거 참 맛있겠구나. 욕심 많은 호랑이가 너무 기뻐하며 토끼를 따라갔어요. 토끼는 빨갛게 달군 돌멩이를 내놓고는 자, 호랑이님, 따뜻할 때 어서 잡수세요. 네? 하고 돌떡을 주었어요. 으흥, 그 참 맛있겠구나. 꿀꺽. 저런, 어떻게 하면 좋아요? 호랑이는 뜨거운 돌을 삼킨 것이에요. 이게 뭐야? 아이, 뜨거워. 호랑이 살려! 호랑이는 너무 뜨거워 눈알이 빨개졌어요. 그 사이를 틈타 토끼는 잽싸게 달아났답니다. 호랑이님, 안녕! 여러분, 토끼의 지혜 너무 재치있지 않나요?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도 머리를 쓰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답니다. 그럼 오늘도 동화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